메자버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허영무 선수가 2시에 위치했고요. 빨간색으로 배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좀 익숙합니다. 마재윤 선수가 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적의 마에스트로 7시를 차지했습니다. 네, 적우와 프로토스 3대2로 적우가 단 한 경기 앞서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허영무 선수가 저그를 상대로 지금 0승 4패,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까지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마재훈 선수가 확실히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앞서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뭐 참고삼아 또 여담입니다만 마재훈 선수가 지금 달고 있는 배지가 은배지 2개, 금배지 2개였죠. 네. 3회 우승의 금배지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는 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건 제작 의미겠죠. 이번에 의미 차고 없이 만들어서 자 일단 입구 쪽에 내려와서 파일런 소환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요. 오버로드가 네, 정찰 안 가는 걸로 예, 봐서는 게이트웨이 그렇죠. 네, 빠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상대방 앞마당을 좀 공략해보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마재윤 선수를 이기기가 더욱 힘들고 또 스스로 장기전을 가서 이긴 기억이 요즘 최근에는 없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경기 운영들을 뭐? 준비해가지고 왔네요. 부부 게이트인가요? 프로브 쉬고 있으면 지금 그렇다면 한 번 더? 예. 자, 불 꺼졌어요. 예, 99 게이트 맞아요. 99에요. 예, 99 게이트 여기 앞마당이면은 진짜 야! 예. 예 아까 벙커 푸시와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오 순간 바로 올라옵니다 위로. 그런데 여기 스포리 펄. 야 만약에 앞마당에 해철이 먼저 질 생각했으면 진짜 앞마당이 순식간에 박살났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질럿들은 앞마당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본진까지도 쑥쑥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까 시도했었던 벙커 푸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마재윤 선수를 좀 괴롭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온보드 시야에 워프되고 있는 게이트웨이와 이미 워프가 되어 있는 게이트웨이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또 프로토스 유저들이 이런 플레이를 종종 했었기 때문에 예, 마재윤 선수는 이런 플레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프로리그 에이스 결정전에서 대윤용태전 예, 그때도 이런 프로토스의 빠른 압박 플레이를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네. 빌드 자체는 지금이 더 빠르긴 합니다만 자 일단 원질럿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본진의 트윈의 처리를 가고 있는 마재윤 선수고요. 저글링 번트는 들어갔습니다 이미. 네. 일단 입구 쪽을 막힐 것까지 예상을 한 그런 예. 해처리 위치죠. 뚫고 나가서 상대방의 뭐 질럿들까지 잡아주는 그런 성과가 있으면은 더욱 좋겠지만 말이죠. 예, 다시 뒤로 올라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의 질럿. 아, 허영무 선수 99 게이트라는 품까지 쉬면서 예, 지금 예. 아주 극단적인 예, 초반 하드코어 질러러시를 선택을 했는데 예. 지금 이게 먹힐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예, 주말 끊어지고 예. 3루 되었습니다. 3질럿과 프로버 더 나옵니다. 예. 4질럿 톱 예. 예. 3프로버 아예 승부를 좀 보겠다는 건데요. 예. 그렇죠. 먹힐 분위기가 아니니까 강제라도 먹이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올라옵니다. 질럿도 올라오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선택 일단 해처리가 두둑이고 있는 질럿을 완성됐고요. 해처리가 펴지면은 예, 그 앞쪽에다가 뭐 성크 콜로니를 건설을 하던 해서 상대방의 질럿들을 좀 쫓아내고 아무거나 예. 같은데요. 네. 계속 저글링들이 나가서 거의 오는 지금 병력들을 후두 건드려주고 예. 자신은 입구 쪽에다가 성급 콜론이 건설하면서 저글링을 예. 더 모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질럿이 예, 이 정도 모였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한 군데 꽝 쳐서 저글링을 잡아먹든 성크를 깨든 해야 돼요. 자 예, 일단은 됐죠. 일단은 성크리 와서 전에 이제 네. 시작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의 질럿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만점 선수입니다. 성크 완성 그리고 맞췄는데요. 완벽하게 될 때까지 전혀 싸우지 않고 예, 뒤쪽으로 계속 상대방의 추원 병력이 합류되는 것만 스피드를 늦춰주다가 성크 콜론이 완성되자마자 싸워버리는 이 마재윤 선수 축구에 아주 침착한 운영 예. 예, 침착한 수비가 일단은 구베이트를 잘 막아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허영무 선수 어떡하죠? 카드가 이제는 없죠. 확실하게 이제 프로브까지 동원을 해서 가능하게 예. 시도된 질러 러쉬였기 때문에 이제 망준다네요. 예, 이제부터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그가 좀 주도권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저그의 이런 출발은 사실 뭐 비교적 무난한 예, 그러니까 평범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프로토스의 이런 출발은 다른 때와는 많이 다른. 그러니까 위험부담을 안고 도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박이 한번 실패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롤이! 들어가버리면 또, 예, 휘젓고 다니겠죠, 예.
한참 지금은 프로브 뽑아야 될 그럴 시기인데 프로브까지 예, 여지껏 뽑은 것도 모두 아, 잡힐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저글링 양이네요. 자, 이건 뭐 어린이 아니라 저글링입니다. 저글링 마진 선수가 저글링을 지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노리고 있는 허영무 선수. 아, 이 마진 선수 가난하긴 네, 가난하긴 마찬가지인데 뭐 허영무 선수는 아무것도 이제 뭐 사실 선택하기 힘들거든요. 예. 입구 쪽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는 허영무 선수, 마지은 선수 입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가난하게 그 경기 운영하면서 빠른 테크로 결국 이제 상대방이 아, 질럿 위주로 지금 유닛을 뽑았기 때문에 테크도 느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좀 노려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두들겨주고 예. 네. 크리콜리나를 더 짚고 있는 마지은 선수. 마지은 선수의 이런 그 공격적인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바깥쪽에 나가 있는 저글링들이 큰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선수의 공격 뒤로 네.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 마지은 선수. 지금 마지은 선수의 심리전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뭐였냐면요, 다 안 싸웠어요. 저글링 일부만 입구 지역에서 나 이거밖에 없어서 상급 코너에 하나 더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척 좀 끌어당겼고 뒤에 뒤쪽에 배치시켜놨다가 지금은 확실히 좀 예,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허영무 선수가 다른 거 하지 않고 꽤나 오랫동안 질럿을 생산했기 때문에 저 힘싸움에서 저글링과 질럿 간의 힘싸움에서는 밀리지 않긴 했습니다만 허영무 선수가 손해를 많이 받고 마지은 선수는 태클을 확보했단 말이죠. 자, 앞장서서 갑니다. 앞질러 가서 일단 나오고 있는 질럿 따라서 두드겨 쑥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리는 마지은 선수. 크로브 예. 나오는 거 잡아주고 보지는 건설이 캐논 씌워지고 있는 중인데요. 됐습니다만 결국 이 저글링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 포통 캐논을 다수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뮤탈스트로 좀 이득을 보기가 쉬워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마지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계속 허영무 선수의 본진 예.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마지은 선수의 저글링. 허영무 선수는 일단 태코 확보하면서 코어 치고 내겠는데요. 캐논 안전하게 그냥 하나의 위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수 건설을 하면서 상대방의 태클을 이은 그런 공격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올라갔어요? 예. 잠시 미터 나오겠네요. 네. 게다가 이제 저글링이 여기까지 진출을 해서 이 저글링을 막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이 앞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 한 방의 주먹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허영무 선수의 다수의 질러. 그런데 상대방은 대지 공격이 가능한 뮤탈리스크. 그렇죠. 여기는 대공 공격이 불가능한 질럿. 네. 달리고 있기는 한데 입구 지역에 성큰이 둘이고 저글링 이 정도 했으면은 포토스 입장에서는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은 선수는 이후에 생산되는 뮤탈리스크로 저 질럿들을 때려도 됩니다. 네, 질럿을 그렇죠. 네, 계속 그 갈가 먹으면서 전진 게이트웨이 지역 깨끗하게 밀고 경기 끝내버려도 돼요. 네. 예. 질럿이 주력이기 때문에 질럿 저렇게 잡아먹고 그다음에. 앞마당에다가 확장을 해버려도 포토스는 네. 태크 올리느라고 정신 없을 텐데요. 네, 본진의 캐논도 하나인데 자, 게이트웨이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둘이 전부인 걸로 판단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게이트웨이가 어파워드 되면은 경쟁자가 중단되는 거죠? 그것은 딱히 지금은 달리지도 못하고 입구 쪽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난감해졌네요, 진짜. 캐논 하나인데 뮤탈리스크는 여섯. 이건 질럿은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질럿은 달려야죠. 캐논은 계속 본진의 끝입니다. 제게! 제주의 허영무 선수 승자는 마재윤 선수가 결국에는 나는 그렇게 여기 상심이 강해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 3회 5시에 뒤에 줄어서는 된다는 나 마재윤인데 내가 분명히 뭐 대란의 스토리였지만 저 그랬을 때 절대로 나는 마에스로 마재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마재윤 선수 두 번